만약 어떤 사람이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다고 말하면은 수보리야 실로 법이 있어서 부처님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음이 없음이니 만약 어떤 사람이 열애가 부처님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이제 지혜입니다 지혜 이제 이걸 짧게 얘기하면 지혜인데 지혜를 얻음이 있다 하면은 수보리야 실로 법이 있어가지고 부처님이 안욕따라 지혜를 얻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이 얻은 것이지 법이 있다, 내가 있다고 생각해가 얻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얻은 것이 없으니 수보리야 열애가 얻은 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그 가운데에 실제함도 없고, 실제함도 없고, 실제도 없고, 또 허한 것도 없다. 그러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은, 법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지혜를 얻었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 하면 안 맞죠, 그 말이. 법이 없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기 때문에 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 말이 굉장히 이제 어렵죠. 이제 연기 중도 모르면 이 말을 이해를 못하죠. 이제 여기서만이라도 이제 이해는 되시죠? 내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혜를 얻었다면은. 있는 것이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는 말이 성립이 안 되죠. 내라는 게 없이 그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그 지혜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좀 이해되시죠? 내가 있어가지고 지혜를 얻었다 그러면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는 말이 안 되죠. 있다 이래야 되죠. 나도 있고 지혜도 있다 이래야 되죠. 근데 내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없는 거는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지혜는 또 없는 게 아니고 또 있으니까 그거는 없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있는 것도 아니다는 말은 무실이고 없는 것도 아니다는 말은 무허지요. 허한 것도 없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새겨야 되지. 법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없다 그리뿌리면은 영 없다 소리인데 그거는 계속 그렇게 새기시더라고요. 전에는 부처를 말해가지고 어둠도 없고 실함도 없다고 없는 것을 밝히시고 요 프린트 보니까 이 실자를 이를 실자로 고쳐셨는데 이 실자가 맞습니다. 이제 부처를 밝혔기 때문에 부처는 이제 부처는 그 본질자리거든요. 본질자리이기 때문에 얻은 바도 없고 실한 바도 없은 것을 밝히고 그 밑에 이제 법을 여기에서는 법을 말해가지고 얻은 바가 허함도 없다는 것을 밝혔다. 허함도 없다는 말은 이제 없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있다는 말이에요. 지혜가 있다는 말이에요. 허함도 없음을 밝히시니 만일 부처의 뜻으로 논의한다면 허운 것 같다. 없으니까 허운 것 같죠. 없으니까 허운 것 같아가지고 아주 넓어가지고 모든 상이 없고 또 적연해가지고 가는 것도 없고 좋아하는 것도 없어가지고 온 시방세계가 모두 다 한 몸이라 다시 두 상이 없으니 이 무엇을 전하며 이 무엇을 얻었으리요? 그러니까 이를 실자 하면 그건 틀립니다. 소위로 도하사대 말씀하사대 실로 법이 있어가지고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음이 없음이라고 말씀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하시고 만약 또 법으로 논의할진대는 저 허공에
밝은 해와 같아가지고. 법으로 논하면은 밝은 해와 같아. 이깁니다, 바로. 이게 법입니다. 이거를 여기에서는 저 허공에 구름이 하나도 안 끼어 있는 저 허공에 밝은 해와 같다. 이게. 이것도 본래 부처예요. 나도 본래 부처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본질을 못 보니까 내가 이 허공에 밝은 해와 같다 하니까 지금 모두 다 어리둥절 하잖아요. 이게 부처예요. 그 원리에서 다 만들어져 있어요. 나도 그렇고. 나도 저 허공에 있는 밝은 해와 같아요. 그런 위대한 존재라.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은 자기가 자기를 대접 안 합니다. 문제는. 자기가 자기를 대접. 그 자기가 자기 그 고귀한 존재를 자꾸 대접 안 해요. 그래서 앙산시님이 불교가 뭡니까? 모르니까 귀한 사람이 왜 천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까? 묻는 자체가 벌써 자기가 알고 있으면 굉장히 위대한 귀한 사람인데 근데 그 귀한 사람이 내만 귀한 딱 하면 또 이제 오해거든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귀하다는 뜻이죠. 흑인이나 백인이나 뭐 아시아나 서양이나 막 모든 사람이 다 귀하다는 거죠. 또 뭐 생명 없는 것도 그런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고 귀하고. 그래서 저 앞에서는 부처를 논할 때는 큰 허공과 같고 여기에서 법의 뜻을 논할진대는 저 허공에 밝은 해와 같아가지고 만상삼나가 차별하는 전신이요. 견문각지가 응용하는데 방해롭지 아니하다. 이거는 이제 선의 입장, 부처의 입장에서 지금 설하고 있는 겁니다. 손가락 뗏목이 아닙니다. 응용하는데 절대 방해롭지 아니하다. 이 속에서 설하는 사람, 듣는 사람도 또한 없지 아니하며 전하고 얻는 사람도 또한 없지 아니하니 소위로 말씀하사되 실한 것도 없고 허한 것도 없음이라 하시니 비록 그러하나 실함이 없다 하나 또한 실함이 없지 아니함이니라. 그 뒤에 말은 허함도 없다는 소리를 또 그렇게 말을 바꿔가 있는 겁니다. 실함이 없지 아니하다는 말이나 허함도 없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육조 스님이 또 거기다가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이 말씀하사되 실로 얻은 바 마음이 없는 것으로서 보리를 얻음이니 여기도 그렇게 나오죠. 법이 있어가지고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는 게 아니다 그랬거든요. 여기에도 실로 얻은 바가 없는 것으로서 보리를 얻는다. 그럼 얻은 바가 있는 것으로서는 보리를 못 얻는다 이 말이거든요. 앞에 원문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로 얻은 바가 없는 것으로서 보리를 얻으니 얻은 바 마음이 나지 아니함일세. 얻은 바 마음이 나지 아니함일세. 이런 고로 보리를 얻었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구름이 거치면은 해가 비치지 않습니까? 그럼 해가 구름이 거쳤다고 해가 어디서 생긴 건 아니거든요. 남이 없어. 본래 있어. 본래 있어요. 만들어서 한다 하면 어려운데 본래 있는 거라 우리는. 그래서 여기에서 얻은 바 마음이 남이 없음일세 이런 거로 보리를 얻는다. 이 마음을 예인 밖에 다시 보리를 가히 얻을 것이 없는 까닭으로 실함이 없다고 말함이요. 얻은 바 마음이 정멸해서 일체 지혜가 본래 있고 만행이 다 두루 갖추어가지고 항사덕성이 쓰더라도 모자람이 없는 연고로 허함이 없다고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오늘 손바닥 한번 얘기할까요? 이제
없다 하는 건 이기잖아요. 있다 하는 건 이기거든요. 그럼 없다 하는 건 이거는 이제 해가 구름이 다 그친 거잖아요. 구름이 다 그친 거거든요. 그럼 구름이 다 그치고 나면은 이제 있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있을 때는 이제 있는 거 형상이 있을 때는 본질이 뒤에가 있고 본질이 앞에 나타날 때는 형상을 만들 요소가 뒤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살이라고 그러고 이걸 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도 이제 보리를 가히 얻을 것이 없는 것을 실이 없다 이러거든요. 실이 없다 하는 걸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얻은 바 마음이 정멸해가지고 일체 지혜가 본래 있고 만행이 다 구비해가지고 항사덕성을 아무리 쓰더라도 모자람이 없는 관계로 허함이 없다고 말한다 이겁니다. 우리한테 그런 위대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우리는 있다 없다 내다 니다 하는 그 마음이 가려가지고 그 능력을 발휘를 못하고 있다 뿐이에요. 부자는요, 이제 부자는 뭔고 하면은 이제 이깁니다. 작용하는 이깁니다. 부자는 천 개의 입을 갖다 놓더라도 적다고 불만합니다. 더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그런 게 있어. 여기 내한테 그런 게 있다니까. 천 개 아니라 만 개의 입이 왔더라도 이거 쓰는데 절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부자는 천 개의 입이 오더라도 적다고 불만하지 아니에요. 여는 이제 혐의할 혐자인데 이거 내가 혐의한다고 색이 보니까 말이 잘 안 통하는 것 같아서 중국 사전에 내가 찾아보니까 불만으로도 나오더라고. 불만. 예. 그래서 불만으로 하는 게 좀 부드러울 것 같아서 내가 불만. 그러니까 부자는 천 개의 입이라도 적다고 불만하고 가난한 사람은 이 한 몸뚱이도 많다고 이제 한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위에 거 부자는 천 개의 입이 오더라도 적다고 불만하는 거는 이것 중에 뭘 얘기하고요? 이것 중에 뭘 얘기하고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은 한 개의 몸띠도 많다고 한탄하는 것은 또 이게 뭐를 얘기하느냐 이 말이에요. 계속 말은 달라도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라 이거. 그래 나는 막 하다 보면은 어떨 때는 좀 지겨울 때가 있어요. 같은 얘기를 자꾸 막. 이제 말은 다르지 다 다르는데 이제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부 스님은 그렇게 표현한 데 대해서 하모 스님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실한 것이 또 실한 것이 없고 허한 것이 허한 것이 없음이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거 하고 있잖아요. 이게 죽은 게 아닙니다. 이게 정말 고기가 살아서 팔팔 움직이듯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지금도 그럴걸요. 대구 갔다 부산 갔다가. 이제 대우 갔다 부산 갔다 하는 거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죠. 에?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야부 스님이 부자는 천 개의 입도 불만하고 가난한 자는 한 몸도 많다고 한탄한다. 거기에 이제 뭐라고 이제 또 개송을 달았는가 하면은 사람이 한 평생 사는 생애가 꿈과 같고 뜬구름과 같다. 이거는 또 둘 중에 뭘 표현하고 있냐면 구름과 같고 꿈과 같다. 또 활개는 이제 살아가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걔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은 이렇게 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살아가는 방법이 이제 거기에 가서는 도무지 다 없어져. 없어지고 육친도 거기는 끊어버렸어. 아무것도 없다. 끊었음이로다. 한 쌍의 이제 푸르고 흰 눈을 얻어가지고 무한히 왕래하는 사람을 웃으면서 보고 있다. 한번 뒤다보시죠. 부산 갔다가 대우 갔다가 그것도 한 분이 아니고 뭐. 근데 이거를 한 찰나에 한 찰나는
1초에 뭐 30몇 분째 일보다 더 빠르다 그러거든요. 한 찰나에 뭐 600생멸 한다 하던가. 900생멸? 예? 예, 900생멸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기를. 그러니까 그거 이렇게 뒤다보고 앉았으면 우습기도 하겠죠. 예? 요요해가지고 한 물건도 없다고 개의하지 말아라. 이 집에 그 살아가는 방법이 스스로 그러함이로다. 한결같이 공해가지고 물건이 없다고 말하지 말아라. 한결같이 공해가지고 물건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이겁니다. 작용 안 하는 것만 이제 자꾸 지키고 있는 겁니다. 한결같이 공해가지고 물건이 없다고 말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 보면은 좌로도 갔다가 우로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좌지우지함에 또 응하더라도 절대 이지러짐이 없다. 이지러짐이 없다. 근데 이런 사람은 이제 우리가 실체가 없고 공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생각, 저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절대 이제 잘못되지는 아니한다. 예. 잘못되. 이지러지는 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이지러지지 아니함이로.